아닙니까? 아니 그 대감마님 지시하신 대로 빗물을 받아왔습니다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이르는 대로 당역을 조제해 주십시오. 예, 대감. 비상 한돈 두 푼과 소금을 두르던 빗물 한 그릇을 약한 물로 달여서 열두 냥을 만들어 주십시오. 비상 한돈 두 푼에 소금 두 돈 그리고 빗물 한 그릇. 대감, 전 지금까지 병부잡이에서부터 내의원 총약소원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마는 그런 당역은 처음 들어봅니다. 대체 그게 무엇입니까? 신석수모랍니다. 신석수모요? 악질을 다스릴 약입니다. 아니 비상에 들어가는데 그 독약을 먹고서도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조제해 주십시오. 잠깐 기다리시오. 그 당제는 검수를 받았소? 아닙니다. 저학께 올릴 당제를 검수도 받지 않았단 말이오? 어이가 선수 올린 당제요. 그럴 거 없소. 아니 됩니다 대감. 받아야 합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저학께 올린 당제를 검수하게. 당제에 독이 들어있습니다. 대체 어찌 된 일인가? 저와의 학질을 다스릴 당제입니다. 근데 왜 독이 들어있어? 주약으로 비상을 썼기 때문입니다. 뭐? 비상이라니? 비상을 주약으로 쓰는 당제가 뭐요? 신석수모라 합니다. 오호, 나도 이후 이래서 17년간 내 의원 의관을 했지만 그러려고 듣도 보도 못했소. 비상을 주약으로 한 돈 두 푼을 쓰고 소금 두 돈과 빗물 한 근을 약한 불로 달여서 열두 냥의 당제를 만듭니다. 이를 신석숙모라고 하는데 신석숙모 한 냥과 맑은 물 열두 냥을 섞어 만든 것이 바로 이 당제입니다. 위중한 학질 증세에 각별한 효험이 있습니다. 저하 소신을 믿고 드십시오. 저하 드시면 안 됩니다. 말이 탕제지 비상이옵니다. 독도 잘만 쓰면 약이 되옵니다. 속신을 믿어주십시오. 저하 드시면 아니 되옵니다. 저하 마시겠소. 저하 난 어이를 믿소. 마시겠소. 저하 저하! 내 의원 의관은 비상이 필요한 경우를 할지라도 내게는 효능이 비슷한 다른 약재를 쓰네. 문제가 될 만한 약재를 고집했다가 공연히 명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야. 헌데 어이께서는 비상을 그것도 주약으로 쓰셨어. 게다가 한돈 두 푼이라면은 지금 세자제의 기력으로서는 독약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잘못되는 날엔 어이대감은 물론이고 당약을 조지한 자네도 무사하지 못할 걸세. 제가 왜입니까? 소인은 그냥 화제대로 당약을 지었을 뿐입니다. 대감,
세자 저의 용태가 더 심해지진 탑니다. 지금이라도 비상의 독성을 중화시킬 다른 탕약을 쓰십시오. 대감, 만에 하나 저하께서 숨을 거두시면 대감은 독살한 누명을 쓰시게 됩니다. 두시경 뒤에 같은 당제를 올릴 것이니 준비해 주시오. 대감! 자도가 있으신가? 좀 더 경과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과를 두고 보다니? 하면 어이의 손에 저하께서 명을 달리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거요? 이보게, 어이가 시술한 후 저의 환우가 더 악화됐습니다. 저하께서 낫고 계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병증만 보고 섣부른 판단하지 마십시오. 비상의 독한 기운이 학질의 사기를 억누를 수 있습니다. 저하께서 고열을 쏟아내시는 것은 몸 안의 사기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의관의 소임이니 그만들 물러가십시오.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가 이번 일에 공을 세운다면은 우리가 자네를 지켜줄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게. 신화된 도리로 어찌 그런 참담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하의 탕약에 들어간 비상은 독이 아니라 약입니다. 저하께서 나으실 겁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하의 환우는 치유해낼 것입니다. 어이께서는 아직도 세자제학에 계십니까? 그렇소. 벌써 사흘 밤을 지새고 기력도 전과 같지 않으실 텐데 참으로 걱정입니다. 다음 당약은 묘시해드리시오. 예. 어찌 됐는가? 준비시켰습니다. 드시옵니까, 저와? 어떻소? 열이 내렸습니다. 어이가 말했지 않소? 그 탕약을 먹으면 나을 것이라고. 저... 무슨 일이냐? 세자 저하께서 정신을 찾으셨습니다. 저하께서 정신을 되찾으셨다 들었습니다. 그렇소. 지금 다시 잠이 드셨소. 병세는 어떠하십니까? 학질은 수그러들었소. 내의정의 공이 큽니다. 고맙소. 이 당제는 어찌하시겠습니까? 병세를 확실히 잡자면 몇 번 더 당제를 드시는 게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미 많이 소진해 계시오. 기력을 회복하시려면 당약을 드시는 편이 더 나으리라고 보. 대감, 어찌 됐어? 세자 저하께서 쾌차하셨다고 합니다. 뭐? 뭐요? 일이 잘못된 모양입니다. 대감, 혹시 근심거리라도 있으십니까? 아니요. 근래 들어 안색이 어두우십니다. 별일 아니니 심려하지 마시오. 그보다 초부와 석부, 목부의 약재 정리는 어찌 되었소? 이제 절반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다들 애쓰고 있는 건 잘 알겠지만은 의서와 약재 효능에 대한 연구 진척이 너무 느린 듯하오. 조금만 더 분발해 주시오. 요사이 어의대감께서 의서 편찬 작업을 급히 서두르신 것 같습니다. 곁에서 뵈면 뭔가 쫓기시는 듯 보입니다. 10년이 넘게 끌고 오신 일이 아닌가 애가 타실 만도 하네. 리시오. 네, 의원 정주부입니다. 무슨 일인가? 지금 속히 입궐하셔야 되겠습니다. 전하께서 의중하십니다. 어서 입궐 제비를 해주시오. 예. 전하께서는 많이 위중하십니까? 저도 지금 대전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직 뭐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감, 어찌 된 건가? 순시경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시며 토막질을 하셨습니다. 뭘 찾았던가? 진밀상궁을 불러오게. 어서! 수라상에 올린 음식이 뭔지 말해보게. 전하의 수라상은 내의원에서 나온 의관이 일일이 검수를 하고 있어 지시를 받아 올리고 있습니다. 내 말은 지시한 음식 위에 무엇을 올렸느냐 묻는 것을. 기력을 찾으신 전하께서 약식을 드시고 싶다 하시어 약식을 올렸습니다. 내 허락 없이 어떤 음식도 올려서는 안 된다 다짐해 두지 않았던가? 하오나 전하께서. 그게 사실인가? 정말 가망이 없으십니까? 대체 어인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뭘 했소? 그러고도 감히 살아남길 바라시오. 어의대감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밀상궁이 금해할 음식을 수라상에 올려... 듣기실래? 자네들의 잘못을 누구한테 덮어 씌우려는 겐가? 주상전하를 소생시키시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하의 옥체를 보존하란 말이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바마마. 전하께서는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만 물러가시죠.
대감! 대감! 주상전하께서 의식을 되찾으셨답니다. 그게 정말이요? 대전내활의 말이니 틀림없을 것입니다. 대감, 가세. 가서 주상전하를 배아려야겠네. 전하께서는 평소 영창대군을 세자로 생각하고 계셨네. 지금 가서 영창대군을 세자자로 옹립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 죽은 목숨이요. 갑시다. 안 되다니. 방금 어이가 주상전하께 오서 의식을 찾으셨다 하지 않았던가? 의식은 찾으셨으나 옥체의 안정이 꼭 필요합니다. 허허 참. 거기 안 되겠는가? 안 됩니다, 대감. 정성필 대감 아닙니까? 주상전하를 배하러 가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십니까? 전하를 배하러 왔네. 안 됩니다. 안 되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주상전하께서는 잠시 기력을 되찾으셨을 뿐 아직 위중하십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셔야 하니 돌아들 가십시오. 닥치게! 감히 네 안전이라고 오라가라 망발을 들어놓는 게야. 대감. 비키게. 안 됩니다. 전하께 긴히 주청드릴 일이 있네. 이 나라 종묘 사직의 안위가 달린 중요한 일이네. 안 됩니다, 대감. 비키라지 않는가? 대감! 영창대군을 세자로 책봉하란 말이오. 그러옵니다, 전하. 어이께서도 살아남을 방도를 찾아야 되지 않겠소? 대행대왕 마마의 안위를 살피지 못한 어이 호준에게 중벌을 내리심이 마땅하옵니다. 영상대감도 그리 생각하시오. 대왕 마마께 오서 승하하신 책임은 면할 수가 없을 것이옵니다.